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강의보다는 잠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 고려대학교 세종. 그러니까 우리 약수령 수리 논술이라고 할게요. 약수령 논술. 그럼 고려대 세종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약수령 논술 잠깐 요것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에서 특히 어떻게 돼? 약학과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정보가 부족해요. 좀 어떻게 공부할지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선생님 개괄적으로 좀 그냥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험범위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할 지를 물어보는 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오프라인에서 많고 온라인에서는 중간중간 메일이라든지 뭐 댓글은 잘 안 오더라고요. 댓글은 없고 메일 같은 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이 그 우리 일반 수리 논술에서 일반 수리 논술 말고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약수령 논술에서는 주로 딸린 데가 이름 바뀐 공항대학교, 한국 공항대, 그다음에 한국 기술 교육대죠. 잠깐만요. 맞아요. 기술 교육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기술 교육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문제가 조금 쉽지 않은 데가 고려대 세종이요.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이 또 올해 입시한다니까 홍익대 세종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그 다음에 수원대, 그 다음에 서경대 이렇게 있어요. 주로 이렇게 있고 한국외대 자연계를 올해 한다고 하는데 올해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2022년도에 제가 선생님이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몇 년은 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학이 약수령 논술이 주로 요 7개 한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요 대학이 주로 하는데 그냥 논술하고는 틀리게 약수령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수학 문제를 우리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문제를 그냥 풀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상위권 있는 중상위권만 있는 대학만 해주지 말고 우리 약수령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약수령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요구가 특히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입시 요강보다는 어떤 문제 스타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학교별로 올려드릴게요. 이걸 너무 길게 하면 힘들하니까 그래서 공항대 여기 대학별로 선생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 홈페이지에 약수령이라는 파트에서 찾아가서 공부를 하세요. 약수령 대학교 이렇게 찾아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고려대 세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고려대 세종부터 시작을 하냐면 가천대도 할 거예요. 가천대도 해서 다 올려드릴 건데 여기 약학과가 있는데요. 그 약수령 논술에서 그 약학과를 의외로 잘 준비하면 많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이 옆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 보면서 보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1반이 있고요. 자연계열 2에서 약학과가 있어요. 오늘은 약학과만 좀 설명할게요. 고려대 세종 스타일 문제 선생님이 링크 걸어놨어요. 링크 걸어놔서
선생님이 다 그 수직 카페에다 해놨으니까 문제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이 문제도 풀어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려대 세종에서 약학과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프린트 하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문제 시간,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90분.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거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걸 프린트를 뽑으셔야 돼요. 뽑은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약학과예요. 그리고 자연계열 2 약학과고 90분이에요. 그런데 1번서부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프린트 한번 1번에서부터는 1-1, 1-1-3, 1-4면서 기하베타가 나와요. 1번에서 기하베타가 문제 나와요. 2번에서 가볼게요. 여기에 딸린 문제가 1에서부터 이 딸린 문제가 1, 2, 3,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줄게요. 2022학년인데 이게 박기명 선생님이 또 변동사항을 올리는데 이렇게 한번 고정된 거는 4, 5년 가요. 바뀌어봐야 깻잎 한 장 정도.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고 2022학년도고 지금 찍는 시간이 2022년도 제가 봄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3, 4년은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큰 변동이 있으면 선생님이 또 옮겨 올려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2-1을 결과부터 부정적분을 해서 적분이 나왔어요. 적분. 적분이 나온다는 말은 미적분이 같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딸린 문제가 여기에서도 2-1, 2, 3, 4 딸린 문제가 나왔겠죠. 역함수하고 2번에 보니까 미적분의 역함수에서 뭐 이런 미분 문제니까 딸린 문제가 1, 2, 3, 4가 나왔어요. 3번 볼게요. 3번 보니까 통계 문제가 나왔어요. 통계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문제 1번, 2번이 나오고 3, 4, 5가 나왔어요. 통계요. 그럼 확통이라고 할게요. 확통이 여기 나왔고 여기가 1, 2, 3, 4, 5가 나오고 이게 총 90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 이 문제야 무한대로 하고 그 뒷장은요. 뒷장은 이제 채점 기준하고 예시 답안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고려대 세정이고 약학과면 우리가 논술 아니고 정시이나 학생부를 하면 학생부는 뭐 1.1, 2, 막 2, 3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시 뭐 장난 아니죠. 약학과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논술로 한번 보세요. 기하벡터 나오죠? 미적분 나오죠? 확통 나와요. 이런 샘플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학생 2021년이니까 2022 전형이겠죠. 이 학생들 빼놓고 옛날 학생들 이걸 다 공부를 했어요. 이과에 거기. 근데 제가 수리논술 시간에 계속 누누이 학생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문제 자체가 작년 홍대 한번 보세요. 홍대 문제. 홍대가 아주 최상인 탑티어는 아니잖아요. 괜찮은 대지. 그랬는데도 첫 번째 문제 2022년도 홍익대 세종 말고요. 홍익대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 선생님이 이 강의도 올리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홍익대에서 어떻게 돼? 1번 문장에서 벡터를 이용해야 되고 벡터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미분 이용해야 되고요. 2번 문제는 확통 문제로 나오고요. 확통 문제. 세 번째는 수환하고 수투 삼각함수 이용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게 모든 대학이 비슷한 형태로 돼요. 그래 수학 문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벡터도 써먹어야 되고 미적도 써먹고 도형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찢은 게 사실 이게 문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든 거지. 근데 수능이야. 어떤 전체 50만이 보는 시험이고 50-60만이 보는 시험이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정성이 꼭 필요해야 되니까 예고된 거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짬뽕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려대 세종 이 저 논술고사는 대학별로 내기 때문에 숫자도 보세요. 막 숫자도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교수들이 신경 안 써서 그래.
뭐 교수들이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선생님 해보니까 닭 같은 거, 해닭 같은 거 늦게 내고 하는 사람 전 사적으로 만나요. 선생님 친구도 있잖아요. 자신 없어서 탁탁 못 내놓은 거예요. 혹시 반격 들어올까 봐. 그 반격이 안 무너지고 완벽하다 하면 그 전년도 문제하고 풀이 쫙 올려놓죠. 그 늦게 들리고 못 들리는 거는 솔직히 무서워서 그래요. 교수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물론 뛰어난 분이죠. 뛰어나지만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봐보세요. 기하벡터가 나오고 미적분이 나오고 지금 확통이 나와요. 과거 학생들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고려대 세장에 쇠가 빠지게 몰린단 말이야. 그리고 다 풀 수 있어. 근데 올해 어떻게 돼? 미적분 선택하는 문제는 1번하고 3번 날려야 되네? 하나 제대로 풀고 두 개 날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세 개가 어느 정도 80%, 예를 들어 80% 풀자. 그러면 합격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 미적분을 준비했던 애들이 확통하고 기백을 언제 준비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시점인데 4월 말에서 5월 초 시점인데 여기서 공부해도 안 됐다는 거야.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백이 힘든 파트 여기 파트는 선생님 아니더라도 EBS 우리 기본 개념 여기에서 찾아봐서 공부하셔도 돼요. 요새 뭐 꼭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도 자주 됐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이투스도 있고 거기다 비싸다 그러면 저기 EBS에서도 무료로 강의 있고 그 정도만 하면서 선생님하고 약수령 문제를 같이 풀어가도 충분해요. 선생님이 계속 문제 풀어주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고려대 세종에서 우리 약대를 간다고 해볼게요. 약대를 가서 나는 약사로서 전문직을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저는 논술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술로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학생들 얘들은 이거를 다 공부했던 애들이니까 마지막에 일주일만 준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2022년 입시서부터 이 학생들이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걸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 준비만 해버리면 의외로 쉽게 합격이 가능해요. 이 합격이라는 게 의외로 제가 봤을 땐 준비만 잘하면 80%에서 90% 합격이 충분해요. 왜? 나중에 수능 보고서 이 예를 들어 확통을 선택했잖아. 미적분이 하루 이틀에 돼요? 기백을 선택한 애들 미적분이 하루 이틀에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저는 선생님이 고려대 세종을 해서 우리 약사라는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한 거예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수준 봤었을 때는 4점짜리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3점, 4점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논술이 어렵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TU가 작다, 그러면 맨날 핑계가 되고 나는 기백을 선택하는데 미적부터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못 가는 거지. 준비를 한 다음에 가야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것만 충분히 열심히 준비해 준다면 선생님은 고려대 세종을 해서 약사로서 전문직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이 대학의 입시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려대 세종 문제도 풀어서 빨리 올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문제 빨리 풀어서 올리는데 특히 약수령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 입시요강에 대해서. 그런데 입시요강은 별거 없어요. 선생님 링크 지금 요거 문제 보면서 하고 요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대학이 어떻게 몇 점을 며칠날 시험 보고 언제 서류 접수하고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해도 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온다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미리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인연이 된 학생들은 이걸 미리 줘. 아니야, 난 지금 고2야. 그럼 조금씩 열심히 학교도 수업도 두고 하면서 하고
계속되면 내년 되면 문제가 더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면 더 문제를 누적을 계속 시킬 테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해서 이 고려대 세종 보고 특히 약학과 얘기하는 거예요. 약학과. 약학과 갈 사람들은 아, 선생님 덕에 저 용기 내서 준비해가지고 약학과 합격했습니다 하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 고려대 세종 약학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만 하면. 준비 안 하고 가면 못 가지. 선생님하고 고려대 세종 문제도 빨리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